ADHD송 재미있게. 그 다음 힘을 과시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패거리 문화가 강해서 조직 안에 학생 한 명과 마찰이 생기면 단체로 교무실에 와서 항의하거나 수업 때 방해를 주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?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힘든 학생, 여선생님,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힘든, 근데 실은 무섭다든지 패거리를 짓는다든지 하는 애들이 사실 그 마음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힘이 센 걸까요? 사실은 연약한 걸까요? 예, 얘네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요즘은 일진 애들이 좀 일진 애들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했다가 이제 바로 처벌받으니까 그러진 못합니다만은 걔네들이 실은 부모로부터 사실은 그 적절한 애착, 애정을 받지 못한 애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한번 엉덩이를 한번 툭 쳐보세요. 그러면 애들 엄청 놀라요. 왜 놀랄까요? 얘네들은 그런 신체 접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역설적으로도.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건 이건 다 허당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팁. 애들이 패거리를 지었을 때 걔네들을 어쨌든 좀 흩어지게 하시고 싶어. 그럴 때 힘이 가장 강한 애를 공략해야 될까요? 가장 약한 애부터 공략을 해야 될까요? 근데 이게 유혹이 그래요. 저 크세 강한 애만 딱 공격을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쫙 와해가 되고 해결이 될것 같잖아요.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그중에 가장 선생님에게 우호적이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들부터 살금살금 이렇게 걔네들부터 설득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. 사실 왕초라고 하는 애가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 있지 않으면 왕초는 허당이잖아요. 바다에서 모래놀이 할 때, 우리 모래사키 놀이 할 때, 이렇게 막대기 집어넣고, 막대기 꼽아놓고,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, 가위바위보? 해가지고 싹 긁어내서, 그거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는 그런 게 놀이 하잖아요. 그리고 그것처럼 사실은 왕초, 학교 사회에서 왕초라고 하는 것이 그 모래놀이의 막대와도 같아요. 그래서,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호적인 애들부터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시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